안녕하세요. 숲다이 TV입니다. 제가 오늘 계피를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끓여가지고 또 밖에랑 안에도 애들 좀 쳐줬거든요. 벌레도 생길까봐 이번에는 친환경으로 했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호빗땅에는 미니 호빗땅인데요. 조명 가스를 하고 있는데 저게 뭐예요? 달팽이 같아요. 아니 이게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세상에. 이게 지금 호빗땅이니 2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크지를 않아요. 호빗땅이니 이게 미인이라서 크지도 않고 물도 잘안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조명관수로 그래서 해주고 있거든요. 조명관수를 해주면 좀클것 같아가지고 화분도 지금 조그만 거라서 옮겨주고 싶은데 그냥 요번에는 그냥 아직 분갈이 할 생각은 없고요. 좀 지난 다음에 해야겠죠? 저희 집이 하단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물고물 기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약도 하단에다가 거의 치거든요. 자주 치는 편인데 계피가루도 또 지난번에 뿌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고물고물 왔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네요. 아우 참 징그러 징그럽습니다. 아 저는 만지기가 징그러워요. 뭐 이제 릴리패드도 물한 번을 안 줘가지고 살짝 다리 밑에만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빨아들이라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깼고 아뭐 이제 조명관수를 시작했고요. 오늘 바람이 시원하게 불거든요. 날씨가 좀 쌀쌀하다시피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관수를 하고 또 말려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그래서 다 약을 계피가루랑 또 칼슘제만 살짝 타가지고 같이 한번 쳐봤어요. 또 어떻게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지껏은 괜찮은데 자 신기한 달팽이입니다. 감사합니다.